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가 점점 발전하면서 인터넷 사용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하죠. 뭐 검색 기록이라던가 채팅 내역이 이 사건 해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수사기법이 보편화되기 전인 2000년대 초에 처음으로 이메일 채팅 기록이 증거로 채택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스토리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메신저 종류도 다양하고 또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 근데 1990년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서 다들 이메일을 쓰곤 했어. 그러다가 미국에서 한 인터넷 메신저가 출시돼. 이름은 AOL이었는데 아메리카 온라인을 줄인 거거든. 근데 여기서 막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 뭐 공개 채팅, 1대1 대화 이런 게다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던 거지. 그래서 한때 AOL의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넘기도 했었대. 그러다가 1999년 11월 8일, 당시 48살이던 브루스 밀러는 미국 중서부에 있는 플린트라는 마을에서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어. 그날 브루스는 할일다 마치고 그냥 평소처럼 퇴근하려고 하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오더라. 집 오는 길에 피자 좀 사다 달라는 부탁이었어. 그래서 알겠다 하고 퇴근을 서둘렀지.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그가 있던 폐차장에서 총성이 울려 퍼져.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보니까 사람이 총에 맞은 것 같아. 막 경찰 출동하고 난리가 났어. 확인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브루스 밀러였지. 그는 목과 등 부위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게 돼.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 쉐리와 새 아이들에게 이 비극적인 사실이 알려졌어.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지. 아내 쉐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했어. 브루스랑 쉐리는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신혼이었거든. 그리고 둘이 사이도 엄청 좋고 서로 너무나 사랑했어. 사실 쉐리가 예전에 몇번 결혼을 했었어서 아이가 3명 있었는데, 브루스는 그세명 모두 자기 아이처럼 너무나 예뻐했고 가족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해. 둘이 나이 차이가 사실 20살이나 났었거든. 근데 이건 숫자에 불과했어. 서로 엄청 사랑하니까 이 나이 차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그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이 가족에게 갑작스럽게 그 비극이 찾아온 거야. 한편 경찰들은 현장 조사를 시작해. 근데 웬일인지 그 범인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 발자국, 뭐 이런 물리적 단서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범인이 좀 꽤나 철두철미했나 봐. 아무래도 그 증거는 찾기 힘들겠다 싶어서 브루스 주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해. 그중엔 아내도 포함됐어. 근데 아내 쉐리는 그 사건 시간에 아이들하고 집에 있던 게 확실했지. 그렇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거든.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브루스의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존 허친슨인데, 브루스가 생전에 거금을 빌려놓고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했더라고. 그 문제로 존과 브루스는 크게 다투기도 했었어. 결정적으로 존은 주변 사람들한테 습관처럼 뭐 브루스가 돈을 못 갚으면 자기가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말하곤 했었대.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지? 그래서 경찰이 존을 강하게 추궁했지만 계속 자기는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더라고. 네, 물론 존이 브루스한테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건 정황상 의심이었고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거든. 그렇게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3개월이나 흘러버려. 그때가 2000년 2월이거든. 브루스가 사망한 미시간에서 무려 800마일, 그러니까 1200km 정도 떨어진 오데사의 그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돼. 근데 갑자기 좀 뜬금없지? 근데 이게 또 반전이 있어. 내가 천천히 얘기해 줄게. 일단 그 사망한 사람은 39살이던 제리 캐사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였어. 제리는 강력계 형사 출신으로 정의롭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대. 하지만 2년 전인 1998년에
경찰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완전 미운털 박힌 거야. 막 사소한 일로 계속 트집 잡히고 그러더니 결국엔 얼마 안 가서 불명예 퇴직을 하게 돼. 그 충격으로 제리는 술에 의존했고 심지어 이혼까지 하면서 우울증도 생기고 엄청 힘들어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이 제리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거라고 본 거야. 그렇게 별다른 수사 없이 제리의 장례까지 치러졌고, 장례를 마치고 형 마이크는 동생의 방을 치우고 있었거든. 착잡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제리의 침대 밑에서 의문의 서류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돼.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절대로 혼자 열어보지 마시오 이렇게 적혀있더라. 형은 바로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고 그 가방을 변호사에게 가져갔어. 혼자 열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그 가방을 열어보게 돼. 응? 근데 이게 뭐야?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뭐 서류, 사진 자료, 그리고 제리의 친필 유서가 들어있더라고. 가족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유서를 먼저 읽어보는데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제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그 정의롭던 형사 제리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족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 유서의 내용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기 시작해. 제리에 따르면 3개월 전 그 미시간에서 사망한 브루스 밀러가 피해자라는 거야. 근데 애초에 제리랑 브루스는 아예 모르는 사이거든? 접점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복잡한 사건의 중심에는 그 처음에 소개한 메신저 AOL이 있어. 자, 시간을 거슬러서 제리가 불명예 퇴직하고 뭐 이혼했을 때, 바로 그때로 돌아가 보자. 제리는 직업도 가족도 잃고 그러니까 너무 적적한 거야. 그래서 인터넷 채팅을 시작하게 됐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이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 꽤나 위안이 됐었어. 그러던 어느 날, 제리는 그 AOL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돼. 그녀는 자기가 뭐 미시간에서 요양원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고, 그렇게 둘은 1대1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제리는 자기의 그 힘든 처지도 전부 털어놓게 돼. 그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막 위로해 주는 거야. 뭐 격려도 아끼지 않았었고. 그리고 막 자기 사진 보내면서 제리한테 적극적으로 호감까지 표현하더라고. 그렇게 둘은 서로를 사랑하게 돼. 이게 마음을 점점 키워나가다 보니까 직접 만나고 싶더라고. 결국에는 그녀가 제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기까지 해. 아니, 근데 실제로 만나니까 더 좋아. 완전 사진이랑 똑같았거든. 금발의 매력적인 미소까지 완전 제리 스타일인 거지. 그녀의 이름은 쉐리 밀러였어. 혹시 기억나? 브루스의 아내 쉐리. 근데 여기서 잠깐 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1971년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꽤나 복잡한 이성관계를 가졌다고 해. 그래서인지 20대 중반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결혼과 이혼을 계속해서 반복했고, 그때마다 자기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남자의 집으로 들어갔었어. 그 중에 한 명이 폐차장을 운영하던 브루스 밀러였고, 브루스가 경제적으로 꽤나 부유했었어서 쉐리랑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봐줬었대. 당시에 쉐리는 방문 판매 화장품을 팔고 있었거든. 브루스는 이 사랑하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었고, 쉐리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사주게 돼. 그게 화장품 사업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브루스의 마음과는 다르게 쉐리는 바람 피는 데만 썼던 거지. 사실 쉐리는 남자들한테 관심 받는 걸 엄청 즐겼어. 그럼 그녀에게 이 온라인 채팅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지. 아이디를 수십 개 만들어서 남자들하고 막 대화를 나눴었고, 얼굴이나 막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도 그냥 막 보내는 거야. 그러다가 제리랑 불륜까지 저지른 거고, 그 와중에 충격적인 게 제리가 쉐리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쉐리가 자기 남편을 마피아라고 한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학대당하고 있다고 제리한테 막 불쌍한 척하고 그런 거야. 아니, 그건 당연히 거짓말이었었고. 근데 제리가 그걸 알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쉐리가 너무 안쓰러운 거지. 둘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됐고, 몇 번이나 미래도 즐겼어. 그렇게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오다가 쉐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돼. 바로 제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임신 테스트기, 초음파 사진, 심지어 배가 부른 사진까지 보내더라고. 제리는 근데 너무 기뻤어. 하루빨리 쉐리랑 그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 근데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해. 얼마 후에 쉐리한테 온 메시지는 충격 그 자체였거든. 남편 브루스의 가정폭력 때문에 아이를 유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보냈는데 배주위가 온통 울긋불긋한 멍투성이더라고. 제리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쉐리를 그 지옥에서 꺼내와야겠다고 결심하게 돼. 뭐 다들 눈치챘겠지만 이 모든 건 쉐리의 자작극이야. 애초에 제리의 아이를 임신한 적도 브루스한테 학대를 당한 적도 없었지. 임신한 것처럼 억지로 배 내밀고 사진을 찍었고, 멍? 그건 그냥 화장품으로 분장한 거고.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시간이 또 흘러서 쉐리는 제리한테 두 번째 임신 소식을 알리게 돼. 이번에는 쌍둥이라는 거야. 제리는 또다시 그 쉐리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 그런데 며칠 후인 1999년 11월 5일, 제리는 메일 한 통을 받게 돼. 발신인은 브루스 밀러, 그러니까 쉐리의 남편인 거지. 내용을 보니까 쉐리는 뱃속에 두 괴물을 키우고 있다. 조만간 아이들을 지울 거다. 이러는 거야. 깜짝 놀라서 쉐리한테 연락했지. 근데 답장이 없어. 메신저에도 한동안 나타나질 않더라고. 제리는 너무 걱정됐는데 뭐 지금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렇게 시간만 흐르던 중 브루스한테 두 번째 이메일이 도착하게 돼. 쉐리의 낙태는 잘 진행됐다고. 네 덕에 우리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뭐 이런 내용이었지. 이 메일을 받은 그 제리 심장이 어땠겠냐고. 브루스 때문에 벌써 아이를 두 번이나 잃은 거잖아. 당연히 이건 쉐리의 자작극이었지만 제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브루스에 향한 분노에 휩싸였어. 그 와중에 쉐리는 남편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고 너무 무섭다고 하는데 참다 못한 제리는 결국 엄청난 결심을 하게 돼. 바로 사랑하는 쉐리를 위해서 브루스를 제거하는 거지. 1999년 11월 8일, 제리는 쉐리가 알려준 미시간주에 위치한 브루스의 작업장에 찾아가. 그리고 그의 품에는 미리 준비한 권총이 숨겨져 있었었고, 살인은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고 속전속결로 이루어져. 그 후 제리는 다시 미주리로 돌아왔고, 이제 쉐리랑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지. 그런데 그때부터 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제리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더라고.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돼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끝까지 쉐리한텐 답장이 없었어. 그냥 잠수 탄 거야. 그제서야 제리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그는 전직 형사의 촉을 발동해서 지금껏 그녀와 나누었던 그 메시지들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해. 과거에 보이지 않던 말도 안 되는 허점들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거지. 제리는 그동안 쉐리한테 속았고 그 결과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그 사실을 알게 돼.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이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야. 하지만 그가 죽기 전 준비한 게 있었어. 바로 쉐리의 그 사기극을 폭로하는 거였지. 제리는 그동안 쉐리랑 나누었던 뭐 이메일, 채팅 기록을 다 정리했고 그의 뒷받침하는 뭐 항공권, 호텔 예약 내역까지 이 유서와 함께 모두 남겨놨어. 이 모든 자료는 경찰이 수사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고, 미궁 속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이 드디어 해결된 거야. 마침내 쉐리는 남편 브루스 밀러 살인에 관여한 죄로 법정에 서게 돼.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질 않아.
오히려 제리가 자기한테 집착해서 자기 멋대로 브루스 살해한 거라고 주장하기까지 해.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었다. 뭐 그거지.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어. 그간 모든 대화가 뭐 자료로 남겨져 있잖아. 증거가 있는데 뭐. 결국 셰리는 2급 살인과 살인 공모 혐의의 유죄를 판결받아.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 당시 이 사건은 미국에서 큰 주목을 받게 돼. 뭐 지금에야 범죄 혐의 밝혀낼 때 인터넷 사용 기록이 당연하게 증거가 되지. 근데 2000년대에는 그게 뭐 온라인 기록이 범죄의 증거가 된다? 뭐 이게 계속 논란이었거든. 그래서 재판부는 더욱 꼼꼼하게 이메일이랑 채팅 내역이 조작된 게 아닌가 살펴봤고 마침내 그게 증거로 인정된 거야. 인터넷에 남은 기록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초의 사건이 된 거지. 이걸 보고 일부 언론들은 미국 최초의 인터넷 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었대. 근데 여기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쉐리의 범행 동기야. 쉐리는 브루스한테 뭐 학대는커녕 오히려 결혼 생활이 되게 평화로웠었거든. 둘이 사이도 좋았었었고. 근데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추측이 있어. 첫 번째에는 그 당시에 이미 쉐리가 브루스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이번에 또 다른 돈 많은 남자한테 갈아타려고 그런 거 아니냐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추측은 사실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데 그냥 재미로 한 일 아니냐는 거지. 실제로 쉐리가 2016년이 돼서야 자기가 제리 조종해서 브루스 살해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남겼었거든. 이게 완전 비디오 게임 같다. 나는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속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한 관종의 이런 자작극으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두 남성. 과연 쉐리는 자기 이 어리석은 과거를 반성하고는 있을까? 전해지는 바로는 지난 2008년에 교도소에서 자기 팬이라는 또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더라고. 뭐 여전히 반성은 전혀 없는 것 같아.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난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돌아올게.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